안녕하십니까. 우아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요. 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자, 그 내용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었던 내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다른 이방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셨지요. 홀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보다 훌륭해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적인 축복으로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죠. 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며 모든 저주 재앙에 물러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지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사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졌지요.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데요.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시죠.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예레미야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선지자로 이미 지명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아,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어리고요. 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도 있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입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브랜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이 의미에는 깨서 새롭게 하는 것. 깬다는 게 망치로 두들겨 깨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 키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눈이 열리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시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예레미야가 두 번째 보는 것이 약간 기울어진 소대? 그 안에 내용물이 있겠죠?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것들이 넘쳐 흐르는데 그 부분은 다름 아니라 그러니까 북방에서 지금 우리가 남쪽 유다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북방에서 남쪽 유다를 공격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 내용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누군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싫어하겠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요.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나눴던 대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아야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우아가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셨는지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기 쉽잖아요. 자,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아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아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아와 함께 하시고 자, 우아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아의 이 축복 많이 누리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또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꼭 지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